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K의 프로메테우스 디럭스 네. 레저넌트 필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번 주에는 디럭스 특집으로 네. 이 기존에 나와 있던 이펙터의 확장판 그죠. 내 느낌을 많이 주는 이펙터들을 다루게 됐어요. 이렇게 묶으려고 묶은 건 아닌데. 네. 많은 디럭스들이 이제 디럭스라고 하지만 이제 거품 같은 디럭스들도 많았는데 과연 이 친구는 어떤 네. 디럭스일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 디럭스란 말이 언제부턴가 여기저기 많이 네. 쓰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서브디케이의 디럭스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서브디케이 공식 홈페이지의 말을 빌리자면 프로메테우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페달이라고 합니다. 이 고집 있어요. 자신감도 있고.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근데 이제 워낙 저희한테 충격을 많이 줬던. 네. 맞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운드로 끝을 찍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사운드로 맞아. 끝을 찍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진정한 천재 엔지니어들이 상주할 것 같은. 이분들은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복각이라든가 그 예전 것에 재현 집착한다면, 집착한다면, 아예 뭐 그런 애들 많은데 우리는 우리 거 그쵸. 해보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어차피 그 소리는 있는 거니까 네. 그걸 기초로 하되 우리 색깔 넣어보자. 약간 이게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버드라이브 진짜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의 사운드를 팔 거야 하는 브랜드들과 달리 우리는 기타로 진짜 제대로 된 신디사이저 소리를 낼 거야. 이런 데 조금 더 꽂혀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디럭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필터 페달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디지털 제어 기능이 있는 아날로그 필터로서 인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발되었으며 필터 수입은 일반 기타 주파수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저음 및 신디사이저와 같은 다른 악기와도 뛰어난 궁합을 자랑을 합니다. 로우패스, 밴드패스 및 하이패스 필터 중에서 선택하고 무제한으로 사운드를 조작할 수 있고요. 이 서브디케이 오리지널 프로메테우스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멀티펑션을 더해서 가변폭과 사용 용도를 높이고 넓혔으며 사용하기도 훨씬 쉽도록 다양한 네. 기능을 추가를 한 이펙터입니다. 이전에 다뤄봤던 회사 디럭스를 통해서 누적한 노하우, 서브디케이가 누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냈고요. 더욱 뛰어난 공명과 탭템포, 더 많은 헤드룸을 위해서 18V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밴드패스 필터의 드라이 시그널을 블렌드할 수 있는 내부 스위치도 저희가 다뤄볼 수는 없지만 채용이 되어 있고요. 베이스 연주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거의 무한하지만 일반 기타 연주자가 몇 분만 다뤄보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컨트롤부부터 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압 아답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18V로 전원을 공급할 수도 네. 있다라고 하네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그리고 한 개의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워프 필터의 경사를 조절을 합니다. 프리퀀시 필터의 주파수대를 조절을 하고요. 뎁스 필터의 깊이를 조절을 합니다. 레저넌스 필터의 공명을 네. 조절을 합니다. 쉐이프 11개인데 9단계 필터 파형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개랑 뒤에 두 개는 묶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드 프릭, 매뉴얼, 슬로우 등 총 11개의 모드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과연 서브디케이의 말대로 가장 다재다능한 페달일지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 사운드부터 걸렸죠. 제가 한번 네 일단부터 가나요? 네. 와 이야.
베이스잖아. 그렇죠. 동일한 세팅에서 저희가 피킹 뉘앙스에 다 그죠. 부스팅도 되네요. 네.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네. 이건 거의 뭐 클린톤이네요. 그렇죠. 옮겨볼게요. 이건 뭐 거의 느낌이 잘 안 나요. 지금 보면 여기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보시면은 앞단 뒷단이 있는데 그 모양 정말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다른 모드로. 이 뭔가 이 유리알 같은 소리. 요게 노브는 지금 중간이면 뭐고 이게 뭘까요? 지금 보시면은 로우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예요. 로우 패스로 좀 두고 해볼까요? 네. 여기서 밴드 필 거식을 해볼까요? 네. 여기 하이패스 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더 해보죠 저희가. 그렇죠. 아, 트레몰로 들려요. 섭티케이의 이펙터들은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보다가 이건 뭐야 하는 사운드가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재밌네요. 네. 프리퀀시 많이 올리죠.
그런가? 뭐였지? 그 본점의 노래 뭐였죠? 아, Really Wanna Play. 토크박스 느낌이 나네요. 네. 토크박스 네. 느낌이 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위상계로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운드를 다 담은 이펙터가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한 1시간 정도만 둘이서 사운드 파기 시작하면 정말 이 끝을 알 수 없는 보물상자처럼 그러게요. 유전 터진 것처럼 계속해서 이 보물 같은 사운드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프로메테우스 디럭스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네, 사운드 다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정말 재밌고 정말 새롭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인벨롭 필터는 이제 서브 디케이로 오십시오. 뭐 더 이상 뭐 제가 최근에 만져본 그
인벨러 필터 류의 페달 중에 가장 좋지 않았나. 그리고 뭐 그 K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익스페션 페달을 활용한 또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리고 탭 기능 그리고 뭐 그 외 여러 가지 그 참 연주자들의 편의성을 잘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줄평 드릴게요. 이 필터계의 마이클 조단. 제가 왜 마이클 조단 얘기를 꺼냈냐면 오래된 선수지만 그 뒤에 포스트 조단들이 많이 나왔지만 만족스러우지 못하죠. 조단은 하나죠. 그렇죠. 조단은 조단이니까. 완전히 정점에 올라 있는 이펙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추후 몇 년 동안 따라올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독보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회사들이 숙제를 이제 가지는 거죠. 네, 제가 너무 올드했나요, 마이클 조단은? 요즘 친구들 보는 친구들이 마이클 조단 뭐야? 근데 모를 수는 없지만 네. 얼마나 대단했던 선수인가를 제가 뭐 이렇게 저희는 달리기, 또 그거잖아요. 피펜, 데니스 그렇죠. 로드맨, 마이클 조단 달리기는 칼루이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권트는 마이크 타이슨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점수 한번 네, 줘볼게요. 하나, 둘, 셋. 9.5, 9.5. 네, 높은 네. 점수를 맞아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은총 씨가 저번 시간에 우리 잠깐 자제하자라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둘 다 10점. 그죠, 그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또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서브 디케이사에서도 지금 설명을 중에도 말하지만 건반 뭐 베이스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그 레다 첼리 페퍼스 그 커피숍이라는 노래 그쵸. 중간에 보면 베이스 슬랩 솔로가 나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인벨러 필터 사운드인데요. 그 인벨러 필터 같은 경우는 기타 같은 경우가 잘 활용한 노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는 이제 뭐 저는 존 메이어를 네.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존 메이어의 I Don't Trust Myself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백킹이랑 라인이 다 이제 인벨러 사운드예요.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커피숍이라는 노래가 레드핫 노래스럽진 않지만 중간에 그 플리에 미친 듯한 슬랩 솔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벨러 필터가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곡의 개성을 살리기에 너무 좋은 페달이라서 네. 특히나 저는 베이시스트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고요. 뭐 제가 인벨러 필터 옛날에 프로테우스 그거 할 때도 말씀드렸죠. 옛날 인벨러 필터 이만해요, 진짜. 9볼트 밧데 그 두 개 들어가고. 근데 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노브 이 여섯 개 달아놓고 여기에 지금 탱크가 두 개나 지금 있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베이시스트 분들. 이거 기어 타임즈에서 베이시스트 한번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매력을 분명 뿜뿜 뽑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네.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디럭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조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